네. 4월 16일 뉴스 3. 네. 세계 뉴스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눠보죠. 먼저 총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군요. 글쎄 이게 뭐 속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네. 어느 정도 뭐 저희가 뭐 뉴스룸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가장 지금 긴급하게 들어와 있는 속보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과 하고 시민당이죠. 네. 여기 합산하면 180석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거대 여당의 탄생이고 미래통합당은 뭐 참패 수준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예. 넘었다는 게 밑으로요, 위로. 더 어떤 표현이 있으면. 아. 예. 정프로 사실 저보다는 훨씬 더 정치 전문가니까. 제가요? 옛날에 뭐 시사평론가도 좀 하고. 네, 네. 이 참패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아, 참패 원인이요. 예. 일단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아, 그렇죠. 예. 일단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아니 지금 뭐 M본부, K본부 양대 방송국에 저 개표 방송을 하시는군요. 전문가지. 표차 이렇게 많이 나진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박빙이 많긴 했어요. 박빙 승부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 박빙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했는데 그 네. 얘기는 아주 적은 표차, 1, 2천 네. 표차가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렇죠. 그러면 그 1, 2천 표차는 무엇이겠는가? 네. 선거 막판에 있었던 막말? 막말 등등이 네. 아마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전반적인 판세는 그 이 코로나. 네. 코로나 그 바이러스의 큰 그 물결이 전체 판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들도. 아, 큰 물결이.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소소한 이슈들을 다 덮어버리는 네네. 그런 이제 형국이 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큰 원군이 된 거 아닌가. 네. 그런 이제 분석들이 있었어요. 저 선거 전 초반에는 그게 악재였다가. 네네네. 워낙 다른 나라들이. 못하니까. 그죠? 네. 그 미국, 유럽 또 최근에 일본까지. 네네. 그야말로 뭐 큰 충격받고 뭐 쑥대밭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사이익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이제 분석들을 정치 전문가들이 하던데 네. 자 이제 투표 결과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속보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쭉 이제 판세 이렇게 볼 때 조금 한 가지 좀 그 걱정스러워 보이는 거는 전국이 예전 같은 지형도가 돼 있더라. 그러니까 예전 같은 영호남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명하게 나눠버리는 선명하게 나눠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저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수도권 일부가 있습니다만 네. 충청에도 일부가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그런 이제 지역당 때 영남 위주의 네. 그런 의석 분포가 더 선명했다라는 거는 전체 우리 정치권 지형도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거다 이런 네. 판단도 들고요. 그래서 벌써 어제 밤에 속보하면서 이제 보니까 SNS에 뭐 오늘 무슨 알미늄 뭐 오늘 뭐 상관다 뭐 떡상이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제가 이 총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물론 이제 재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정치인 테마주 당연히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 테마주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정치인 테마주가 오르면 항상 그 다음에 후폭풍으로 뭐가 나오냐면 전혀 관계 없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들이 이제 또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주식 투자는 곁불잼은 안 됩니다. 그냥 본인의 투자 태도대로 그 투자의 관점에서 승부를 내시려고 해야지 네.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방법 그 조치도 검증되지도 않은 방법에서도 그 돈마저 다 드시려고 하면은 본진이 털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가 뭐 오늘 같은 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예를 들면 종로에서 압승한 이낙연 테마주 네. 그죠? 뭐 하물며 기사회생한 홍준표 테마주 네, 네. 이런 것들을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테마주라는 의미가 갖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네.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 지형도에 의해서 그게 주가가 올라야 된다면 그게 맞는 얘기냐. 그렇죠. 제가 꼭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총선 얘기를 살짝 해봤습니다. 네. 테마주 사실 건 미리 사셨어야지. 오늘 사는 건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샀단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지. 만약에 사실 분이 있다면 우리의 워닝에도 불구하고 네. 만약에 굳이 사시겠다면 그건 이제 며칠 전에 이미 사셨어야죠. 기업을 보십시오. 네. 기업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테마주. 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이제 그런 속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총선 이후에 네. 주식 주가가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제 총선 전까지는 어떻게든 좀 이렇게 뭐 정부 여당이든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부양시키려고 하다가 네. 총선 지나면 이제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는데 지금도 그 속설이라는 게 이어질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글쎄요, 어제도 네. 이제 뭐 방송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야 총선 전에 올랐다가 총선 후에 이제 그 좀 많이 빠진다. 네. 그거 알고 있어라.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SNS에 이렇게 많이 올려서 이제 기자가 이걸 놓칠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2000년 16대 총선부터 2016 20대 총선까지 다섯 번의 총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코스피 지수는 총선 이후 한 달 후에 평균적으로 보니까 5% 하락을 했더라. 5%는 꽤, 네. 꽤 큰 거죠. 지수 근데, 5%니까. 예. 그리고 총선 이후 일주일 후에는 주가가 평균 1.6% 그리고 2주일 후에는 평균 2.8%가 추세적으로 빠졌더라. 이런 네. 거예요. 예를 들면 2000년 4월에 치러졌던 16대 총선에서는 총선 다음 날 코스피 지수가 무려 4.32%나 갭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이를 포함해서 한 달간 낙폭이 무려 24%에 달한 적이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도 비슷했는데 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뭐 이번 총선 기준으로 하면 오늘이죠. 1.9%가 하락했고 한 달간 여기도 20%나 빠졌더라. 그런 네.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 17대에는 이례적으로 총선 후 이틀 동안 1.4% 오르고 한 달간 8%가 오르는 보였긴 했는데 네. 2012년 18대에도 다음날 0.39% 하락한 후에 한 달 동안 11%가 급락하는 현상이 되풀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이었죠. 2016년 20대 총선 이후에도 그 다음날 1.75%가 살짝 올랐지만 그 후로는 4%가 하락했더라. 네. 이제 이런 이제 얘기인데 이 어떤 역학관계가 이 저 작용하는지에 대한 네. 더 분석이 필요해요. 여당이 이겨냐 야당이 이겨냐 네. 또 뭐 그때 당시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증시는 우리만의 증시는 아니다. 우리 총선이 전 세계의 어떤 정치 지형도를 바꾸거나 네. 경제 상황을 바꿀 만큼 존재감이 있는 이벤트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 상황, 전 세계의 어떤 자본시장 증시의 어떤 방향성과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어제 또 미국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네. 국제유가 20달러 밑으로 왔어요. 에이.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징크스에서 아, 이번에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또 SNS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 그래서 어쨌든 총선은 기본적으로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상당 기간 그게 뭐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간에 전반적으로 보면 주가에는 그다지 좋은 이벤트는 아니었다. 네. 사전적으로는 좀 좋았을지언정 사후적으로는 좋지 않았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당 압승의 선거 결과가 또 우리 경제나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저희가 시간을 네. 내서 한번 분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뉴스 3세 번째 뉴스는요. 미국 이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3월 소비 생산, 소비량 생산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급감을 했다. 네. 아, 이건 또 중시에도 당연히 좋지 않은. 그렇죠. 이게 이제 예상됐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확진자 수, 또 사망자 수 이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러면 네. 정말 훼손된 경제 지표들이 나올 거다.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충격적인 게 뭐가 있었죠?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아, 그죠? 몇백만 건씩. 네, 600만 건씩만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외에 정말 현장 소비 생산에 관련된 지표도 굉장히 크게 훼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소매 판매가 얼마냐 이렇게 보니까 전달 대비해서 8.7%가 감소했습니다. 2월 대비입니다. 이게. 네.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2월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상무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게 92년도부터인데
92년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감소폭입니다. 아, 예. 한 달만 이렇게 크게 예, 2월 달은 1월 달에 비해서 0.4% 감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떨어진다라고 봤는데 이 전문가들의 이 집계보다도 더 많이 빠졌습니다. 전문가 네.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은 한 8%였는데 0.7% 포인트 더 떨어졌다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부문별로 보니까 뭐 당연하긴 한데 식당 주점 판매가 26.5% 줄었고 네. 의류 매장이 50.5% 반토막도 더 났다는 얘기죠. 50.5 자동차가 25.6%의 판매 감소. 이 자동차 25.6도 아마 예약된 거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상무부가 집계한 이 소매 판매가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야 미국 경제 장기 침체로 가는 거가 거의 확실치 않냐.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2가 소비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타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에서 이제 발표하는데 전월 대비해서 5.4%가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1946년 이후 7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네. 몇 년 만에요? 74년 만에. 예. 네. 아, 그래요? 1946년도 이후. 1946년도, 46년도라면 뭘까요? 1946년 후 2차 대전 뭐 이후네요. 종전 이후. 네. 네. 그때 이후에 가장 크게 떨어진 거다. 이런 겁니다. 지역별로,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이 6.3%나 감소를 네.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1946년도 이후에 가장 많이 감소한 겁니다. 자동차 생산이 무려 27.2%나 급감했는데 이건 뭐 셧다운 하니까 수요도 네. 없는 데다 셧다운까지 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글로벌 IB들의 어떤 전망은 조금 다르게 나와요. 이렇게 급락했기 때문에 다시 펜트업 디맨드 그러니까 이연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달 31일에 미국의 GDP, 골만삭스가 낸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GDP가 1분기에 9%, 2분기에 34%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네. 3분기에는 19%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 알아두실게요. 미국의 이 전망 기관들, IB에서 내는 이 성장률에 관련된 지표는요. 분기별로 나오는 건데 이걸 연으로 환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2분기에 마이너스 34%면 2분기에 그냥 단순히 34% 하락이 아니라 2분기에 하락한 거를 연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아 34% 정도. 네네네. 이대로 계속 가면 연간 34%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통계인데 어쨌든 IB에서 보는 거는 비교적 그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상화된다는 전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강한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소비 생산 그리고 실업 이런 것들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 이 추세가 꺾일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